전쟁통에 그렇게 피난 떠난 지 언 한 달. 드디어 저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음성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저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우리 고향 음성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거두라, 내 딸 고춤이야. 여보, 어여 안 오고 뭐해? 어여, 어여 가세요 이 사람아. 저산만 넘으면 우리 고향 음성이라네. 여보, 어여 안 오고 뭐해? 네, 가요. 사랑. 어머니, 조금만 가면 우리 고향 음성이라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힘내자고요. 음성에 가서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휴담아서 살게요. 어머니 어서 가요. 예, 여보 가요. 사랑. 여보, 저기 저 산만 넘으면 정말 우리 음성 꽃동네 맞나요? 그렇다니까 이 사람아. 아 참. 은행나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벗어나고 좋은 소식만 전해준다는 그 까치 소리가 만무하고 세상에 봄이면 또 온화하게 개나리 꽃이 확 잡혀서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기분 좋게 만드는 음성이죠. 여보, 따뜻한 보리밥에 청결고추 된장에 콕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성 맞죠? 이 사람이 속꿉만 살았나? 그렇다니까 이 사람아. 어서 가세요 이 사람아. 네, 어머니 어서 가요. 어머니 오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아유, 세상에 우리 음성.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여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소리야 이게? 여보. 저기 여보. 피, 어머니 피하십시오. 여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아가, 어머니, 어머니.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곳에서 너희 부모님, 너희 친지들, 너희 형제들이 피난을 갖고 있는 피난민들이다 이놈들아. 아무리 전쟁이 돈차지만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놈들아. 멈추라 이놈들아, 멈추라, 멈추라 이놈들아. 여보,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한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다 바치신 6.25 전쟁 용사들이시여, 부디 하늘나라에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입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렇게 처참했던 6.25는 난가복 형제들 간에 38선이란 부동각이 난 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한 가지 희망과 한 가지 빛을 찾고자 오늘도 국가 전국이 치면서 이 세상에 희로애락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놀아볼까요?